씨가 괜찮아요? 다 계시네요? 어,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 되는데 가실까봐 걱정했었는데 괜찮아요? 감사합니다. 아, 이제 진짜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 됩니다. 아, 진짜 정신없이 저녁을 제가 9월 24일 날 저녁하고 진짜 정신없이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진짜 일단 우리 형기 형? 저 조명중 될까요? 우리 장영기 감독님 형 스탠딩인데 좀 일어나죠. 월소복 공연을 만들어주신 우리 감독님이세요. 물론 기프트 때도 함께 했었고요. 저에게 늘 군대 있을 때도 가끔 힘을 주셨어요. 네, 너 기다리고 있다고 이러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우리 또 젤리피쉬 황사님, 우리 또 경선이 형 모두 비롯해서 우리 젤리피쉬 식구 가족분들 진짜 고맙고 감사합니다. 어디 앉아있는지 모르겠어. 아까 잠깐 나왔을 때 봤잖아요. 아까 여러분들 못 봤죠? 너무 급히 지나가서. 여기 앞에 와서 춤추다 들어갔어요.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처음 Voice Over라는 공연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제목만 듣고 많은 분들이 다 말렸죠. 네. 왜? 이런 게 제일 처음 질문이었어요. 제목을 얘기했을 때.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해요. 물론 우리가 듣는 War라는 단어 자체가 전쟁을 뜻하긴 하지만 우리 정재인 씨하고 저랑 군대 함께 있으면서 실제 전쟁의 위험을 안고 한 2년 살았죠. 진짜 그 전에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군대를 들어갔는데 어렸을 때 다 알고 지금 알고 배운 건데도 불구하고 진짜 군인이 딱 되니까 저는 이 상황 안에서 언제든지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. 물론 매일같이 무대에 섰지만 네. 그렇게 제일이랑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눴었고 또 끝나고 많은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쉽지만은 않잖아요, 그죠? 네, 저도 그렇더라고요. 늘 괜찮아지려고 하면 또 한 번 힘들고요. 또 괜찮아질까 하면 또 한 번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딱 각자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더라고. 그 정신만큼 잃지 않으면 우리 모든 일도 잘 해결될 거라 늘 생각하고요.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다들 지친 그 마음 여기 와서 조금이나마 푸셨으면 해서 평온을 찾고자 Voice Over라고 정했습니다. 괜찮죠? 네! 감사합니다.